안녕하세요.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하는 램블 부부예요. 비타민 A의 황제라고 불리는 당근을 활용한 당근 초절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당근 초절임을 만들어 놓으면 피클처럼 곁들인 반찬으로도 좋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요. 맛있게 배불리 먹어도 살찔 걱정 없는 당근 초절임 시작해 볼게요. 당근은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유리볼에 썰어 놓은 당근 다 넣어 주세요. 하고 천일염 소금 넣어 줄 거예요. 소금과 당근을 섞어 가면서 한 1분 정도 박박 주물러서 버무려 주세요. 당근 순도 좀 줍고 소금도 녹은 것 같네요. 이제 꿀, 천연꿀 넣어줄게요. 꿀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. 천연 발효식초,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넣어주세요. 이제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줄 거예요. 이제 뚜껑 닫고 상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 줄 거예요. 당근 초절임을 하루 숙성시켰어요. 열어볼게요. 보관 용기에 당근 초절임을 담아주세요. 국물까지 모두 담아줄 거예요. 뚜껑 덮어 냉장 보관하면서 국물까지 맛있게 먹어요. 당근을 채 썰어 소금, 꿀, 식초 넣고 절여 하루 숙성시켜주면 완성이에요. 너무 쉽고 간단하죠? 슈퍼푸드 당근을 더 맛있고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당근 초절임을 활용한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가 곧 업데이트 될 거예요. 집에 당근 있다면 꼭 만들어 보세요.